여러분, 챗GPT 아시나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챗GPT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면 얘가 답을 줍니다. 똑똑한 인공지능이지요. 어느 날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챗GPT에게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답할까? 정신과 의사는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답할까? 챗GPT와 유명 정신과 의사의 답을 비교, 대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챗GPT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정서중심 치료 상담사입니다. 유명 여성 인사가 있는데 반추장애 증상이 있습니다. 장애의 원인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서 라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 팬들이 그녀를 떠날까 걱정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챗GPT의 대답입니다. 정서중심 치료 상담사로서 저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서 자신의 감정을 찾아내고 표현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1. 유대와 신뢰를 형성한다. 2. 반추장애가 무엇인지 잘 알려준다. 3. 두려움의 주된 원인을 찾아낸다. 4.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격려한다. 5. 감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형성한다. 6.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주된 목표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감정에 대한 건강한 대응법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챗GPT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대담자에게 멀티페르소나가 필요하다면 상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1. 멀티페르소나를 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조사한다. 2. 어떻게 치료할지 계획을 수립한다. 3. 안전한 대담자의 호의적인 환경을 형성한다. 4. 상담자는 대담자의 서로 다른 자아들과 소통한다. 5.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멀티페르소나를 갖는 치료는 한 사람이 갖는 서로 다른 성격을 통합하는 데 유용합니다. 상담자로서 저는 안전하고 호의적인 환경을 형성하고 대담자의 여러 자아가 서로 소통하도록 통합된 자아가 만들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볼까요? 어떤 유명한 정신과 의사와 유명한 연예인이 만났는데 유명 연예인이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던 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예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먹습니다. 매운 음식도 먹는데 그냥 매운 단계가 아니라 가장 매운 단계의 음식을 골라서 먹는다고 합니다. 아, 먹다 토한 적도 있네요. 반추장의 증상이 보입니다. 연예인인지라 외형관리가 중요하지요? 살이 찌는 것에 염려하여 다이어트 약도 먹어본 적이 있네요. 그러나 정신을 건드린다는 문제가 있어서 끊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영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자신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연예인은 말합니다.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가? 자신이 만든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상황을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은 신경 쓰지 않고 말이지요. 문제 해결 중요합니다만 다른 사람의 문제나 그 사람의 감정을 자신에게 끌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사회적 감인에 대한 소개입니다. 사회적 감인은 대하는 사람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에 따라 인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인 멀티페르소나를 소개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내담자가 가진 사회적 감인이 하나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여러 개 만드는 것이 좋음이 암시되지요. ChatGPT와 유명 정신과 의사의 답을 비교해봅시다. ChatGPT는 유대와 신뢰 형성하기, 반추장애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두려움의 주된 원인을 찾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격려하기, 감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형성하기,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총 6단계의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유명 정신과 의사의 반응을 볼까요? 유대와 신뢰 형성? 했습니다. 반추장애 설명?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두려움의 주된 원인? 대놓고 물어보십니다. 감정 표현 격려? 하십니다. 감정 대응 방법 형성?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사회적 가면 쓰기를 권했지요? 방송이라는 것의 특성상 지속적인 도움 제공은 어려우니 패스! 챗GPT의 답과 유명 정신과 의사가 보인 모습이 상당히 비슷하네요. 챗GPT에게 한 다른 질문인 멀티페르소나를 상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나오긴 합니다. 방송 분량상 이것까지 다루기에는 어려웠나봐요. 챗GPT와 정신과 의사의 답이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술의 진보인가?
지금의 ChatGPT는 과거의 데이터만 토대로 답을 주었는데 나중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반영하여 답을 준다고 합니다. 기술의 진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